근데 변호사님, 지금 언론에서는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기는 헌정상 처음이라 그러는데.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두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부터 듣죠. 네. 제 생각에는 예. 벌어지지 않았으면 바람직할 상황은 틀림없죠. 네.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네. 기소 내용이나 네. 뭐 사기죄로 기소 안 된 부분 또 기타 네.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 네. 꼼꼼하게 수사되고 기소 안 된 부분이나 네. 그런 검찰의 태도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항도 있지만 네. 그래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매번 사법부가 살아있다 죽었다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네. 검찰이 살아있다 이런 평가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법부만 살아있으면 반만 정의로운 것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네. 판단조차 못하니까 그렇겠네요. 검찰도 사법부도 모두 살아있어야죠. 네. 네. 우리는 사건에 따라 당사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살아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예, 이번 판결은 뭐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긴 하지만 검찰이 살아있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차대한 범죄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핵심인 사기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소하지 네, 않았다. 네. 이게 핵심이네요. 그죠? 결국 아, 기소하지 않았다. 예. 기소하지 않았다. 예. 조사하고 맞습니다. 수사는 했겠죠. 그죠? 했겠죠. 불러다가.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예. 근데 하여튼 재판부는 하여튼 재판부도 판사 입장에 봤을 때 이걸 실형을 선고 내리지 않으면 자기는 판사의 길을 거부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네. 그 정도로 뭐 명확하게 밝혀진 사안이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 제가 드는 생각은 아니 대통령의 장모라면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면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용어를 쓰겠습니까? 그런 거 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의 장모가 예. 이런 일로 말이죠. 예. 저는 두 가지 해석이 위해서 가능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왔고 변호사님. 예. 아, 물론 최은순 씨 입장에서 보자면 네. 이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지만 그때도 할 말은 크게 없는 게 그때는 네. 검찰총장이었거든요. 아. 예. 뭐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아, 그런가요? 아. 그렇다면 똑같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네. 아. 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말이 지금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장모는 네. 10원 한 장 피해가 주지 않았다.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했다. 억울한 면이 있다.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대통령과 장모는 각자 다른 사람이죠. 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장모의 범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 다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법감정이나 정서로는 네.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 가족의 말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장모 말을 믿고 네. 본인 가족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사람인지라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사인은 아니었고 예.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장모가 무죄라는 사실을 믿더라도 네.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던가 또 사건이 진행 중이니 재판 상황이나 결과를 지켜봐 달라 사법부에서 잘 판단해 달라 네. 이 정도로 발언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발언? 그 예민한 시절이거든요. 허위사실 유포가 되거든요. 이게요.
예. 이미 허위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허위사실 유포, 네. 허위사실에 대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답니다. 들어갑니다. 예. 사실상 당선 무효형이 이거 선고될 수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예. 그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랬으면 당선 무효 아니야 이렇게 좀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네. 꼼꼼하게 좀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아.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헌법과 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인데.